자, 과연 집안에 세균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맨이 떴습니다. 그럼 광명이 사는 이정욱 씨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아이가 매일 놀고 잠드는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 과연 안전할까요? 자, 그럼 침대 위에 이불에 얼마나 세균이 존재하는지 실험맨이 시도를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토케어 마더를 사용하기 전 시료가 1번.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아토케어 마더를 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 세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시료를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토케어 마더를 사용하고 난 후 시료가 2번. 자, 이제 세균을 배양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확인 결과! 와,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까요? 아토케어 마더의 놀라운 살균 효과! 자, 이번엔 대치동에 사시는 김미영 씨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온 가족이 모여있는 거실의 카펫, 보이지 않는 불청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떨어진 음식까지 먹고 있는데! 그래서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시료를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토케어 마더를 사용하기 전 시료가 1번. 자, 그럼 이번엔 아토케어 마더로 청소를 한 다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료를 채취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토케어 마더를 사용하고 난 후 시료가 2번. 자, 이제 세균을 배양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확인 결과! 와,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까요? 정말 놀랍죠? 자외선 살균 진공 청소기 아토케어 마더로 청소하고 나니 확실히 달라졌죠? 이제 안심하고 생활하세요.